안녕하세요. 시험 잘 보셨어요? 네. 그 내일 특강할 때 문제 내놨는데 이 오늘 권리금 이거 읽어보십시오. 내일 문제 내일 특강이 문제 80문제인데요. 그 이 상가 권리금이 시험에 반영됩니다. 이게 5월달에 뒤에 있는 게 보시면 언제 개정 날짜가 언제로 되어 있어요? 5월 13일이죠. 5월 13일 날 공포하고 그날부터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반영된다고요.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그래서 프린트 있으니까 내용 읽어보시고 상가 권리금 뭐 내일 특강 문제는 내놨습니다만은 상가 권리금은 계약기간 만료 전 3개월 계약기간 만료되는 3개월 동안 권리금 회수를 이제 보장해 주는 겁니다. 즉 핵심은 이 3개월 동안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와서 급물주하고 계약 체결하게 해달라 하면은 급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되고 거부하면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금은 이 새로운 세입자가 내기로 한 권리금하고 그 다음에 현 권리금의 권리금하고 둘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새로 세입자가 내려고 하는 권리금은 알 수가 있는데 현 권리금을 평가하려면 감정평가사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평가 방법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고시는 안 나왔습니다. 그건 조금 있으면 나올 거고요. 아마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게 될 겁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뭐 그 안 하고 원래 제가 이게 토론에도 학회 세미나에도 권리금에 대해서 이게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몇 번 참석했는데 그 안 하고 달라진 게 원래 안에는 상가 분쟁 조정위원회를 시도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그게 폐지됐는데 폐지된 이유가 국회의원들 이야기는 어차피 분쟁 조정위원회는 법적 효력이 없고 근거사항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하고 같이 앞으로 논의해서 보완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뺐습니다. 상가 분쟁 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또 처음에 안에는 처음에 그 개정안에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2개월까지 권리금 회수를 보장했고요. 만약에 묵시적 아무 말이 없으면 주인이 말이 없었을 경우에는 만료 후 2개월까지 즉 5개월 동안 권리금 회수를 보장했는데 지금은 만료일까지입니다. 다만 옛날에는 임대차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이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 갱신 거절 통지를 했을 경우는 만료일까지 아무런 말 안 했을 때는 만료 후 2개월까지 권리금 회수를 보장했는데 지금은 만료일까지만 권리금 회수를 보장해줍니다. 근데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법무부 소관인데 법무부에 물어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서 주인이 장사한다고 나가라고 했을 때 그래도 권리금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더라고요. 그 지금 문제가 이달 말로 이제 상가 임대차가 끝나는 경우 전부 주인들이 다 나가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나가라고 하고 새로운 세입자 받아가지고 주인이 직접 받아 권리금 이런 걸 받는다고요. 지금 그럼 이달 말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는 권리금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되죠? 3개월인데 만료 전 3개월인데 이미 이달 말에 만료되면 만약 뭐 막말로 지금 오늘 또 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세입자가 을의 집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창조주의의 급물주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그 굉장히 급물주가 그만큼 갑의 지위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프린트는 내드렸으니까 상가 권리금. 자, 그 다음에 10일 숫자 10일 내드린 것 중에서 그 2번에 보니까 고용인 고용관계 종료신고 이렇게 되어있죠. 고용이라는 말이 두 번 들어와 있습니다. 앞에 고용은 지우십시오. 10일짜리 내드린 거 2번에 보면 고용관계 종료신고 그러면 고용신고도 10일이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도 10일이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잖아요. 고용신고는 미리 해야 되죠.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가 4후 1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10일이 15개 그 다음에 7일이 18개 내드렸습니다. 꼭 오늘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40페이지 할 차례죠. 40페이지 10번 계약서 작성 의무입니다. 계약서 작성 의무. 계약서 작성이 계약 승립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안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을 민법에서는 안 해도 되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작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작성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다만 계약 효력은 있습니다. 구두로 했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자, 법정 서식이 없는 것, 법정 서식 없는 것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거래계약서. 예, 이제 이번에 생긴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 그 다음에 권리금, 상가 권리금 표준계약서, 그 다음에 금인계약서. 계약서는 서식이 다 없어요. 거래계약서는, 중개계약서는 있죠. 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 있죠. 자,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 그 다음에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정정신청서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영수증 서식이 없습니다. 중개보수는 없는데 매수신청 대리 수수료 영수증은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서식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매수신청 대리 수수료 영수증은 교부 의무는 있지만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개보수 영수증은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교부 의무도 없고 보존 의무도 없습니다. 물론 보존 의무가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기재해서 확인설명서를 3년 보존하고, 매수신청 대리 수수료 영수증도 보존 의무가 없지만 사건카드에 기록해서 사건카드를 5년 보존하기 때문에 사실상 간접적으로 보존 효과가 있는 것이고, 직접 보존 의무는 옛날에 이게 중개보수 영수증 5년 보존하라는 말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정정신청서는 법정 서식이 없고, 변경신고서나 해제신고서는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정정신청, 변경신고, 해제신고 세 가지가 모두 다 가능한데, 주택거래 신고할 때는 정정신청만 있고 변경신고나 해제신고는 주택거래 신고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주택법에는 주택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한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라고만 되어 있고 며칠 이내 통보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주택거래 신고는 15일 이내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합니다. 이 비교되는 걸 항상 비교하는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만 신고하는데, 주택거래 신고는 매매, 교환, 대가성 있는 거래면 신고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인데, 주택거래 신고는 오직 아파트만 신고합니다. 차이 나는 거, 지금 마지막 이론 정리니까 이제 자꾸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게 중요하다고요. 2번, 3번이 신설됐다고요.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상가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권장계약서가 곧 권장계약서를 지금 만든답니다. 지금 갑자기 국회에서 갑자기 통과됐잖아요. 지금 여야가 그 물론 갑자기 통과됐지만 너무 그 해당 부서에서 준비를 안 했다고 지금 여당 원내대표가 뭐 질책을 하더라고.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법만 통과됐고 세부적으로 표준계약서도 아직 안 만들었다고요. 자, 그래서 법정 서식 있는 거 없는 것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기명 날인은 없고 전부 서명 및 날인이고, 및 대신에 중간에
점을 찍어도 됩니다. 서명 및 점 찍어도 옛날에 이게 판례가 밑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자, 서명 및 날인은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다. 나머지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이다. 지금 법 조문에는 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점 찍은 게 아니고. 그래서 확인 설명서 계약서 빼고 나머지 전속 중개 계약서나 부동산 거래 신고서나 주택 거래 신고서 또는 휴폐업 신고서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하는데 서명 및 날인은 개업 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고 그 개업 공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하고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합니다. 그리고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업 공개사와 함께 서명 날인 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하여야 합니다. 있으면 당의 업무를 수행했으면 해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 하여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 업무가 없습니다. 없다 하더라도 중개보조원이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오늘 문제 있었나요?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도 게시해야 되는데 간판에다가 소속 공인중개사 성명을 적을 필요는 없죠? 오늘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죠? 간판에는 소속 공인중개사 이름은 적을 필요가 없다고요. 게시는 해야 되고 서명 및 날인은 해야 되지만 간판에는 개업 공인중개사 대표자 성명만 기재하면 됩니다. 등록번호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뭐 전과목, 뭐 민법 물론 이런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날 들은 과목은 좀 공부하시고 부족한 거는 남는 시간에 하셔야 돼요. 너무 안 하면 나중에 한 번만에 하긴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뭐 특강 한 번 들었다고 갑자기 점수가 80점 나오고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모르는 사이에 내공이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시험 보는 날 시험지를 들면 가슴 벅찬 혀를 느끼고 다 답이 보이는 거지 갑자기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신압으로 하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가슴 벅찬 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양가로 4번 거짓계약서,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적으면. 자, 그 다음에 5번 계약서 교부 및 보존 의무입니다. 계약서 쌍방 교부하고 5년 보존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 계약서는 쌍방 교부 3년 보존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 대상 모두 5년 보존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5년 보존입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인데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5년 보존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행정 처분 대장은 5년 보존인데 중개사무소 행정 처분 대장은 보존 업무가 없습니다. 보존하는 건 3년짜리 5년짜리 밖에 없고 지난주에 3년짜리 5년짜리 내드렸죠. 3년 5년.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입니다. 중개 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 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가 반드시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됩니다. 한 명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단독을 할 때는 계약서 사본과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계약서 필요적기 대상 왼쪽에 9가지 오른쪽에 금인계약서 필요적기 대상 6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금인계약서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답 동그라미 해놨습니다. 왼쪽에 공인중개사법상 필요적기 대상은 당물개거 인권조 화계약 같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아홉 가지입니다. 당사자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 금액, 물건의 인도일 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 내용. 한 번 더. 당물, 계거, 인권조, 확약 시작. 아홉 가지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내일 그 문제 개정된 걸 거의 많이 반영했는데 최근에 개정된 건 다 시험에 거의 나온다고 보고요. 뭐 예를 들면 정책심의위원회 이런 거 다 개정된 부분 올해 시험에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게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뭘 시험에 출제됐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대통령령에서 계약서 필요지기상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다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출제됐는데 좀 전에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이거는 대통령령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다음 중 공중의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몇 개인가 이런 문제를 내놨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시행령에 있는지 시행규칙에 있는지 그것까지도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한 두세 문제 정도가. 그게 실제 중요한 건 아닌데도 시험에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자, 부동산 41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작년까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별도로 공인중개사법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따로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를 하는데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하고요. 60일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앞에 60일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60일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외국인 토지법상 토지취득 신고도 계약일로부터 60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세법 지방세법상 취득세도 잔금일로부터 60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목변경 신청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 이의신청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앞에 60일 2월 있었습니다. 우리 수분호도 앞에 있죠. 2월 또 2월도 4개 보면 뭐가 있었어요. 2월 예, 결격사유 임원 결격사유 해소 2개월 이내 해야 되고요. 안 하면 절대적 취소 고용인 결격사유 2개월 이내 해소해야 되고요. 2개월 이내 안 하면은 업무정지 사유고요.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 2개월 이내 해야 되고요. 우리 중개업과 관련된 공제사업 운용실적은 3개월 이내 공시하면 됩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18페이지. 18페이지 계속 찾고 있으니까 저도 한번 찾아본 거예요. 18페이지 중간에 밑에 박스에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그 4번 포상금 지급 국토법상 2월 이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요. 5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5번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일시 장소 내용 등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네, 시험 공고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시험 확정 공고는 90일입니다. 연수교육 통지 2개월 전까지입니다. 지금 뭐 다른 대학은 모르겠는데 대전에 이게 있는 대학이 부동산학과가 많이 개설되어 있더라고요. 그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모군대도 이게 실무교육, 연수교육 지금 하더라고요. 이번 주부터 또 실시하더라고요. 그 지금 제가 저도 어젠가 며칠 전에 평택대학교에서 연수교육을 해봤는데 해보니까 협회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인적 네트워크가 안 되는데 이게 대학은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19명 받았는데 따로 같이 밴드도 만들고 그 교육받은 사람끼리 그 매물도 계속 올리더라고. 저도 밴드 가입했어요. 초대해가지고 이제 그 실무교육은 전화번호 같은 공개해도 별로 문제가 안 돼. 한 번만 강의하고 끝나버리고 문제되는 거 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려고 전화번호 알려달라 하니까 밴드에도 가입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모르는 거 있으면 뭐 그 강의한 연수교육 하신 분들 전부 다 전화번호 다 밴드 가입돼 있으니까 뭐 물어도 되고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대학교에서 하니까 그런 게 좋더라고요. 협회는 좀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협회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와요. 많다 보니까
그 일일이 그 뭐 개인적인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학에서는 그런 걸 좀 관리해주고 또 대학 총장 명의로 줘요. 저도 아직 모건대 총장 명의로 학위 못 받았는데 저거는 수료하면 금방 받을 수 있다고요. 참고로 하십시오. 그 대학 그 아마 중개업을 하면은 그 통지서에 날라와요. 어느 대학에서도 하고 있다 그걸 다 알려줄 거예요. 아마 모건대 말고도 많이 할 거예요. 대전에 있는 대학이 많더라고요. 거의 다 부동산학과가 있더라고요. 뭐 전국에 부동산학과가 있는 학교가 100개가 넘어요. 지금 그 부동산학 박사 과정 다닌 사람들 보면 거의 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다 있더라고요. 중개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돈은 많이 벌었고 이제 그냥 어디 가서 명함에 박사 하나 넣으려고 그냥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돈 많이 들어가면서. 자, 그 다음에 60일 봤고요. 60일 동그라미 2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동그라미 3번, 이렇게 상대방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과 사유서를 제출해야 된다. 4월달에 내드린 자료에 보면 63가지 제출, 첨부, 반납하는 거에 보면은 있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계약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고 사유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한 명이 신고 또는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담당 공무원은 그 사유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4번, 개업공개사의 중개로 인해서 즉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신고를. 그래서 시험에 개업공개사의 중개로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 또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한다 하면 X죠. 반드시 개업공개사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직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됩니다. 자, 42페이지 신고해야 될 사항 10가지 이것도 반드시 별표하고 암기해야 됩니다. 자료 내드렸을 겁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거 조금 전에 봤던 계약서 필요적기재 사항, 금융계약서 필요적기재 사항,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 10가지,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9가지,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7가지, 이 5개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5개 암기하면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 5개 암기하면 농지법이 두 문제 나와요. 공법에서. 자, 42페이지 10가지 암기해야 되는데 매개, 소종면, 실조, 중, 자, 입 같이 시작. 예, 10가지입니다. 매수인 및 매도인 인적사항, 계약일, 소재지, 부동산 종류, 면적, 실제 거래가격, 조건, 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자금조달계획, 실입주여부인데 이 자금조달계획과 실입주여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6억 초과하는 아파트인 경우에만 해당되고요. 현재 해당량 이거는 없죠. 현재는 우리나라 현재 주택거래 신고 지역은 다 해제되고 현재는 없습니다. 자, 매개, 소종면, 실조, 중, 자, 입 같이 시작. 6억 초과입니다. 6억 초과 이상이 아니고 세법에서도 이게 초과인지 이상인지 이런 걸 좀 주의해야 돼요. 초과면 6억은 제외됩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은 초과 이상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시험에 낼 때는 다르다고요. 6억 초가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이다. 자, 신고 방법인데 신고 방법. 자,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 방법인데 매매 계약일로부터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다. 신고를 하면은 즉시 신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즉시 신고 필증을 교부한다. 인터넷으로 하면 바로 출력이 됩니다. 즉시 신고 필증을 교부하면 이 신고 필증을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소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매매가 아닌 교환이나 또는 승여, 임대차, 전세 이런 것들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유상인 경우에는 지상권도 허가 받아야 되죠. 여긴 지상권 같은 거. 지상권은 토지거래 허가만 받아요. 나머지는 없어요. 근데 매매 계약만 신고한다. 주택거래 신고는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도 대가성 있는 거래는 주택거래 신고 대상이 됩니다. 판결 같은 거. 계약일입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이 아닙니다. 주택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택거래 신고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옛날에는 신고 관청이라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관청을 신고 관청이라 부르지 않고 등록 관청이라고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고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등록 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라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 방법입니다.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이 있는데 신고 방법은 지금 인터넷에 제가 강의하는 사이트에 보니까 제 이름 치보니까 다음에 치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 제 막 사진도 나오고 민망하더라고. 그게 잘못하면 행동하는데 제약을 받는데 그 인터넷에 이런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개업 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게 불가능한지요? 이런 질문을 했던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전자문서로 개업 공개사가 할 수 있는지 물었던데요. 돼요? 안 돼요? 가능하죠? 전자문서는 본인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본인이 가능해요. 본인이 전자문서로 어떻게 하냐면은 RTMS인데 이게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사이트가 연결돼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부동산 그 시군구를 조회하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 중구 서구 이렇게 치가지고 그 조회해가지고 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 제 인적사항을 입력하니까 자동적으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니까 바로 신고를 집에서도 할 수 있더라고요. 부동산에 저는 지금 집에서 해요. 제가 중개사무소 못 나가는데 지금 빨리 갑자기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고 하면 집에서 지금 휴대폰에 공인인증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러내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아무 데서나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은행에서 발급한 법용 공인인증서. 그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 나는 보조원인데 내가 다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누구 아이디 누구 이름을 했냐면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을 가지고 한 거지 그는 지문인식은 못하기 때문에 해도 그는 그냥 개업공개사가 하는 걸로 돼요. 개업공개사 주민등록번호 입력했다면 그럼 본인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리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대리권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인터넷상 확인할 수가 없다고. 지문까지 인식을 못한다고 지금은. 그래서 본인만 할 수 있어요. 대리는 안 돼요. 오직 본인만 할 수 있다. 대리는 안 된다. 그리고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항상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데 신분증이 전자문서는 공인인증서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문신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방문신고할 수도 있고 또는 신고서 제출이라고도 하죠.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하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 가져가면 되고요. 신분증은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신분증이 세 가지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세 가지입니다. 이때까지 조선족들이 주민등록증만 주로 복사를 해가지고 사기치는데 어젠가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주민 운전면허증 두 개 70만원 주고 위조해가지고 세입자한테 주인한테는 6개월치 월세 선납으로 주고 뭐 뉴스 나온 거 대충 보니까 그렇더라고. 뭐 전세를 나먹었는지 매덕 해먹었더라고. 서울에 전세 매덕씩 하잖아요. 아마 전세 놓은 것 같아. 팔진 않고 자기가 월세로 들어가 주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개업공개사한테 하면 적발될까봐 개업공개사한테 한 게 아니고 그냥 생활정보지에 강론했어요. 전세, 반값 전세 인터넷에 강론했다고요. 시세가 만약에 2억인데 예를 들면 전세 1억, 급전세 이렇게 해가 전세 냈다고 시세 반으로 사람들 몰려오겠죠? 주인한테는 6개월분 미리 선불로 주고 집에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해놨더라. 오지 말라고 6개월 동안 미리 선불 줬으니까 어디 바쁘니까 그렇게 해놓고 세를 나먹었더라고 다는데 그럼 몇 억 해먹은 뉴스 보셨죠? 제가 연수교육 하니까 연수교육은 현업에 있는 분들이 연수교육 받잖아요. 진짜 짜증나더라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나이 먹으면 변화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니까 아 뭐 중개업하면 대충 하면 되지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대충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예방하는 게 목적이죠. 물론 대충 해도 100건 하면 99건은 사고 안 나죠. 그래서 그분은 그러다 나 이때까지 사고 한 건도 안 났는데 대충 해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기는 해요. 사실은 확률적으로 보면 한 100건 하면 한 건 날까 말까 해요. 근데 뉴스 나오는 거 저는 저한테 연락 오는 거 보면 사고 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또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밖에 없잖아요. 저한테 연락 오는 건 사고 난 것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중개업을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어. 무서워가지고 자꾸 사고 난 것만 들으니까 겁이 나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신분증 이거 뉴스에 나오는 거 자꾸 나오잖아요. 지금 조선족들이 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이거 위조하는 기계. 개업공개사 무조건 나가니까 등기필증 꼭 확인하라고. 등기필정보 등기 보자고 하라고. 등기 아직까지는 등기필증까지는 위조 안 하거든요. 몰라가지고. 왜냐면 개업공개사들이 등기필증을 보자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위조를 안 한다고요. 그것까지 보면 그것도 위조하겠지만 앞으로 등기필정보 뭐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죠. 등기법에서는 등기필정보라고 합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이 하는 경우, 대리인이 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리인이 하는 거는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고 개업 공개사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려면은 본인의 자필 서명 있는 자필 서명 본인의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신분증 사본. 이번에 신분증 그 위조한 거는 그 민원 24, 민원 24에 들어가면은 행정자치부 민원 24에 들어가면은 이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는 건 발급 날짜하고 거기 시장 군수 구청장을 치면 분실된 게면은 분실됐다고 뜨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처럼 이 사람 월세로 6개월간 선물 주면서 주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달라고 했더라고. 신분증을 복사한 신분증에 밑에 발급 날짜까지 똑같아 버리면 민원 24에 들어가도 안 나타나죠. 위조된 건지. 그래도 개업공개사라면 만약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무를 다 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안 나타나더라도 이걸 확인해야 되고요. 확인한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붙여놔야 되겠죠. 뒤에 몇 년 몇 월 며칠 여기까지 가서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타난 것까지 개업공개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만 그렇게 했다면 개업공개사한테 손해배상을 하라 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줄어들겠죠. 확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꼭 그래서 확인해야 되고 민원 24에 들어가서 진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에 들어가거나 국경찰청 홈페이지에 가면은 확인할 수 있다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난이 있어요. 운전면허증에 보면 사진이 두 개 붙어 있잖아요. 조그마한 사진 밑에 보면 숫자가 영어 대문자 세 개, 아랍어 숫자 세 개가 있어요. 그 여섯 가지 숫자 입력하면 진위 여부가 나타나요. 도로교통공단에 들어가거나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금 이런 이야기는 제가 창업 실무 강의하면서 하는 것들인데 여러분들한테는 뭐 실무 강의를 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리인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 가져가야 되고요. 신분증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신고하는 사람. 자, 그런데 자필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법인인 경우는 자필 서명할 사람이 없어. 법인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사람이잖아요. 숨을 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는 신분증 대신에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개인이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죠. 여기 법인만 있고요. 다만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매수신청대리 규칙에서는 매수신청대리를 위임하려면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개업공개사를 대리하는 경우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대리할 수 있고 보조원은 대리할 수 없다. 대리한다 하더라도 이게 신고서 작성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제출만 대행합니다. 제출. 제출만 대행하니까 그냥 소속 공인중개사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개업공개사 신분증이나 위임장이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소속 공인중개사. 왜 그래? 소속 공인중개사 신분증만 가져가면 신분증 입력해버리면 바로 그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인지 아닌지 다 전산에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위임장 같은 거 가져갈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제출만 대행하는 거니까. 자, 이게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42페이지 그 다음에 43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양가로 4번 신고 내역조사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에게 계약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신고 내역 조사에 불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는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또는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없다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최하가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과 관련해서는. 양가로 5번 해제 신고,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44페이지 8번 정정 신청, 9번 그 다음에 변경 신고입니다. 변경 신고 해제 신고, 해제 신고, 그 다음에 정정 신청, 변경 신고가 있는데 변경 신고. 주택법에서는 주택법에서 주택거래 신고는 오직 정정 신청밖에 없다고 했죠. 나머지는 없습니다. 해제 신고, 변경 신고는 주택법에는 없다고요. 그다음에 해제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거래 당사자의 거래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된다.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정정 신청은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데 이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증빙 서류, 정정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변경 신고는 등기법에 따른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하고 세 개 모두 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면 X입니다. 모두 다 할 수 있다. 정정 신청, 변경 신고, 해제 신고 할 수 있다. 해제 신고 안 해도 그 이유만 가지고 처벌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 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냥 시험에 나오면 하여야 한다 하면 X고 할 수 있다. 해제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개업공개사에게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겠죠. 안 했다가는. 그래서 해야 됩니다. 계약 깨졌으면 깨졌다고 해야 돼요. 괜히 소득으로 잡힐 수도 있다고요.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것을 주의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43페이지 양가로 5번 해제신고인데 동그라미 1번 부동산 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 신고를 대리한 자를 포함한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전자인정방법을 포함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아니라 할 수 있다. 즉 해제신고는 할 수 있다. 안 해도 처벌하지는 않는다. 2번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의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해야 된다. 즉시입니다. 전부 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필증도 즉시 교부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검증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주어가 중요합니다. 검증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는 것 중요합니다. 시험에 시장군수구청장은 X로 출제됐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고입니다. 신고 꼭 아니고 신고. 신고를 받은 부동산 거래 내용 및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가액, 토지 및 주택가액 밑줄 치십시오. 43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그 밖의 부동산 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44페이지 맨 위에 그 적정성 검증은 누가 한다고요? 시장 군수구청장이 한다. 주어가 중요해. 시장 군수구청장 국토교통부 장관 말 바꾼다고요. 양가로 6번하고 양가로 7번. 자, 그래서 제가 아까 43페이지 맨 밑에 토지 및 주택가액을 밑줄 치라고 했는데요. 상가는 검증체계가 없다고요. 그래서 6시 내고향 하고 나오면 나오는 게 시청자 칼럼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나왔었어요. 서울에서 4억짜리 즉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4억짜리가 있었고요. 금매로 그게 장사하고 있던 임차인이 2억에 실거래가는 2억이에요. 실거래가 2억. 실거래가 2억이라고요. 이런 경우 취득세는 뭐 가지고 내냐고, 실거래가로 내냐고요. 아니면 시가표준액 4억에 대해서 세금 내냐고요.
슈가 표준액이라고 이게 잘못 설명해가 손해배상했어요. 개업공인회사가 실거래가격으로 내면 된다. 물론 실거래가격으로 내면 되는 게 국수공판장 국외공판법 뭐라고 했어요? 국외공판법이라고 했죠? 이준호 선생님 국외공판법? 네? 맞아요. 국외공판법이 국수공판장이에요. 예, 국가 외국으로부터 수입 공매 판결 법인의 장부 다 같은 말인데 여기다가 금증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금증받으면 금증받은 가격대로 세금을 내죠.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진실이 우선입니다. 사실은 근데 진실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제 뭐 시가표준액 이런 게 된다고 진실을 입증 이거는 입증이 안 된다고 이게 어디에 이거 이거는 왜 실거래가 입증을 못해 왜 금증해달라고 하니까 국등록관청에서 금증체계가 없어 금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가세표준을 한다 이런 말 있죠. 신고가액을 가세표준을 하는데 신고가액이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가세표준을 한다. 그러면 사기에 대해서 세금 내야 돼요. 그 세법은 세금은 모르면 현업에 나가면 세금 세법이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말하지 말고요 그냥 세무사한테 알아보라고 그러더라고. 옛날 오래된 사람들 제가 현업에 가서 보니까 세금 관련된 건 세무사한테 물어보라고 세무사 전화번호 가르쳐줘버리고 그럼 성의 없기는 해요. 그러면 다시 안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모르면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래도 안 오더라도 괜히 이거 실거래가격 세금 낸다 이렇게 설명했다가 나중에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고 세금이 두 배는 더 나오잖아. 지금 상가면 4.6%잖아요. 취득세가 4%에 지방교육세는 5천 택별세 합하면 4.6%죠. 상가는 토지 상가는 주택은 1% 2% 3% 달라도 상가는 4%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7번에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증 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렇게 통보해야 된다라고만 돼 있고요. 주택 거래 신고는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돼. 15일 이내에 주택 거래 신고는 그게 다르다고요. 틀린 걸 항상 주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합니다. 올해 신설됐습니다. 신고 가격을 검증한 경우 등록관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된다. 며칠 안에 보고하라는 말 없죠? 보고하라고 돼 있고 보고를 받은 시도의사는 이를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등록관청이 시도의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며칠 안에 보고하라는 말이 없다고요. 근데 시도의사는 보고받은 시도의사는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매월 15일 중요합니다. 올해 신설된 숫자입니다. 이런 건 시험에 나올 확률이 90% 이상 돼요. 15일 개정된 거기 때문에. 자, 정정신청입니다. 정정신청은 그 박산에 정정신청할 수 있는데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잔금지급일이 변경되면 변경신고가 아니라 정정신청입니다. 왜? 주택법에는 정정신청만 있고 해제신고나 변경신고는 없다고 했죠. 주택법에는.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만 정정신청이고요. 주택거래 신고지역이 아닌 곳에서 잔금지급일이 변경되면 변경신고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래지분. 거래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면적 4번. 요거 거래지분하고 면적은 정정신청도 되고 변경신고도 되고 둘 다 됩니다. 그 정정신청 밑에 보면은 부동산 소재지, 실제 거래금액, 중도금 지급일, 계약일자, 매수인 및 매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정할 수 없다.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소재지를 바꿔버리면 이건 딴 부동산이 되잖아요. 부동산이 달라져버리죠. 실제 거래금액을 정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거짓 신고했다고 과태료 매기려고 하니까 부과하려고 하니까 아 잘못 적었네요. 고칠게요 하면 처벌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안됩니다. 계약 날짜 바꿔버리면 60일 안에 신고 안 하면 500만 이하의 과태료인데 날짜 정정해버리면 처벌할 수가 없죠. 계약 날짜도 그래서 정정이 안됩니다. 매수인 매도인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바꿔버리면 이게 딴 사람이잖아요. 현업에서 지금 편법으로 중간생략등기를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급하게 팔라는 사람이 있으면 금매를 나오면 개업공개사 자기가 찍어가지고 자기가 사요 사면서 자기 이름을 안 적고 애인 이름을 적으면서 애인이 박용덕이에요. 박용덕 외 1인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매수인의 자금 사정을 인하여 매수인이 변경될 수 있음 이렇게 특이하게 적는다고요. 그러면 박용덕 이름을 사놨다가 또 더 살 사람이 있으면 중간에 살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 이름으로 최종으로
그 명의를 이전해 주고 그냥 저는 빠져버리고 편법으로 중간생, 그 매도인은 어차피 자기는 지금 돈만 받았으니까 별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사든지 간에 그 매수인이 특약으로 자금 사정을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고 특약을 적었으니까 나중에 다시 계약서 적고 이렇게 많이 해요, 편법으로.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매수인 인적상을 바꾸면 안 된다고, 주명번호를 바꾸면 딴 사람이 되니까 중간 생략 등기를 투기 목적으로 탈세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안 된다고요, 인적상 바꾸는 게. 자, 그 다음에 변경신고입니다. 양가로 9번 그 다음 페이지. 변경신고는 등기법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만 가능하고, 밑줄 지났고요. 44페이지 맨 밑에 두 번째 줄에 계약 대상 면적 변경 없이 물건 거래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야 된다. 그러면 계약 대상 면적도 변경이 있으면서 거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는 첨부할 필요가 없겠죠. 45페이지 변경신고할 수 있는 것. 변경신고도 가능하고 정정신청도 가능한 게 뭐라고 했어요? 거래 지분하고 계약 대상 면적이라고 했어요. 7번 8번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변경은 가능한데 추가 또는 교체는 제외한다. 추가 또는 교체는 변경신고하는 게 아니라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정정신청 변경신고가 간혹 시험에 출제됩니다. 암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시험 나올 때마다 다시 이걸 찾아보고 한번 보십시오. 양가로 10번 특례입니다. 동그라미 1번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 80조 2 규정에 따라서 주택 거래 신고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5일 안에 주택 거래 신고했으면 또다시 60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다. 또 주택 거래 신고하면 세 가지가 제재되죠. 계약서 금인받은 것으로 보고요. 또 주택 거래 신고하면은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고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토지거래 국토법 제118조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의제되는 게 세 가지 있죠. 금인받은 것으로 보고, 농지법 제8조 규정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또 뭐가 의제돼요?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의제되는 게 계약서 금인받은 것으로 보고, 농지법에 의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또 저도 기억이 안 나서 묻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의제되는 게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되죠.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의제되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돼요. 금인받은 것으로 보고, 농지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아 하나 생각났네. 그거는 토지거래 허가, 외국인 토지법상 토지거래 허가받을 필요 없다고. 외국인 토지법상 국토법상 허가받으면 지금 머리가 뭐 가득 찼어요. 지금 텅텅 비어있는 게 아니고. 그 섞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슴 벅찬 혀를 느낀다고 다 그게 풀리면서. 그 지금 그런 고통이 없으면 나중에 가슴 벅찬 걸 느낄 수가 없어요. 고통받다가 막 이것저것 뒤죽박죽 돼가지고 여기저기 들었다가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가슴 벅찬 혀를 느끼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12번 위반시 제재인데요. 60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5일 안에 주택거래 신고 안 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신고 내역 조사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입주권 분양권인 경우는 취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취득가액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죠. 46페이지 그 다음에 주택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개업공개사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그런데 그 8번에 거래 당사자가 주택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취득세 5배 이하 과태료라고요. 개업공개사가 거짓으로 주택거래 신고하면은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다른 이유가,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거래 당사자의 경우는 주택법에서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달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택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거래 당사자는 취득세 5배 이하 과태료, 개업공개사는 취득세
3배 이하가 되리라고요. 9번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를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가 되려. 그 다음에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면 취득세 표준세율 빼기 100분의 20이네. 100분의 20이 아니고 1000분의 20이죠. 1000분의 20이네요. 1000분의 20 의 5배 이하가 됩니다. 1000분의 20이면 100분의 2, 2%가 되겠죠. 표준세율이 4%입니다. 4% 빼기 2% 곱하기 5배 이하가 되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점수 발표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